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IFBB 프로 선수들 중 여자 종목에 가장 인기가 있는 선수들은 비키니 종목의 선수입니다. 하드하지 않은 몸 상태와 가는 허리에 아름다운 힙 라인을 요구하는 비키니는 가장 대중적인 아름다움을 만족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인지 심사 기준도 의문시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비키니는 무엇을 어떻게 심사하는 건지 의문이 많았던 터에 마침 2023년 올림피아 탑 레벨의 선수들을 심사했던 기준을 IFBB 부회장인 타일러 매니언이 설명해 주었기에 그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일단 올림피아 탑3 비키니 선수들입니다. 이들 뒤 등수의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3명 모두 아주 균형 잡힌 피지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지크라는 말은 체형이나 체격, 몸 상태 등을 총칭하는 말로 선수들이 흔히 피지크 업데이트라는 표현으로 본인의 몸 상태를 SNS나 유튜브에 올리곤 합니다. 피지크는 맨즈 피지크나 클래식 피지크에 들어가는 단순 종목 이름이 아니라 피트니스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타일러는 이 3명이 아주 균형 잡힌 피지크, 그리고 너무 한 부위만 큰 것도 없이 비율도 완벽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먼저 챔피언인 제니퍼 도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일러는 그녀가 지금까지의 무대 모습 중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너무 하드하지도 소프트하지도 않은 적당한 컨디셔닝과 함께 작년에는 많이 잃어버렸던 힙의 볼륨감을 다시 잘 채워왔다고 합니다. 허리 또한 잘록하고 어깨 균형도 좋으며 다리 사이즈가 힙 사이즈와 밸런스가 잘 맞아서 전체적으로 모래시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단점이라면 후면 포즈에서 그녀가 다리 간격을 조금만 좁게 했으면 그녀의 힙이 좀 더 둥글고 볼륨감 있어 보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완벽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 모습을 그대로만 최대한 반복적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위인 모우린 블랑키스코입니다. 그녀는 아주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은 수분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분감으로 인해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은 흐릿하게 보이며 이것이 1위와 2위를 가르게 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탄을 너무 진하게 발라서 그것에 약간의 수분감까지 더해지니 디테일한 부분들이 가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형이나 근육량은 딱 좋으며 하체의 근육량도 적당하니 그녀가 더 이상 여기서 근육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3위인 애슐리 칼터워즈입니다. 애슐리 역시 타일러가 그녀를 보았던 이대로 가장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더 풍성한 모습과 밸런스를 가지고 왔으며 상체도 더 채워왔고 다리 역시 더 채워왔으며 이것들이 그녀의 힙과 매치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컨디셔닝은 약간은 마른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마른 건 아니지만 앞으로 1, 2위와 비교해서는 비키니 기준에서는 마른 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즈 또한 전면 포즈에서 배큐 스타일의 포즈를 잡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백 포즈에서는 그녀의 하체 의상의 끈이 너무 위쪽까지 올라와서 힙 윗부분이 덜 풍성해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탑3는 수분감이나 의상, 약간의 포징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갈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위부터는 탑3와는 꽤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4위인 로롤리 샤파도즈의 문제는 하체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힙 또한 너무 크며 그녀는 이전 무대들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에서는 힙과 하체가 다른 부분들과 매치가 잘 되고는 했으나 어떤 무대에서는 힙만 너무 커서 상체와 비율이 안 맞고는 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이전보다도 더 하체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컨디셔닝은 비키니에서 필요한 정도보다 조금은 소프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올해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했는데 그때 정도의 컨디셔닝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위인 엘리사 패치니입니다. 먼저 그녀의 상체는 너무 하드하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상체에서는 바꿔야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으나 하체에서는 전면의 다리 근육이 너무 하드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엘리사의 하체 전면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더 선명하게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일러의 설명으로 보아 필요 이상의 전면 하체의 선명도는 비키니에서는 오히려 감점 요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일러는 그녀의 다리 사이즈가 더 이상 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인 에이미린 델가도입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 없이 평범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면에서 어깨가 너무 도드라져 시선이 모두 어깨 프레임으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녀의 다른 피지크적인 부분에 비해 어깨가 너무 과하니 어깨를 좀 줄이면 훨씬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피아 탑6의 무대 모습으로 비키니 종목의 기준을 설명했으며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어깨가 너무 나온다든지 하체나 힙만 너무 크다든지 하지 않게 상하체의 모든 부분이 밸런스가 좋아야 하며 컨디셔닝은 너무 바싹 말리지도 수분감이 차지도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전면 하체는 근육선이 하드하게 잘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면에서 힙 모양은 둥글게 잘 튀어나와야 하며 다리 사이즈와도 잘 어울려야 합니다. 타일러의 탑6에 대한 설명이 비키니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대를 바라볼 때 순위를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